오늘은 30년 만에 가장 따뜻한 입동이었습니다.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하는데요. 내일 오전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 예보가 있어서 출근길은 평소보다 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내일 새벽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전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는데요. 양은 5에서 40mm로 예상되고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곳에 따라 초속 20m 안팎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예상돼 내일 오전을 기준으로 강풍 예비특보도 발효된 상황입니다.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서울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약 10도가량 내려가는 등 초겨울로 급변하겠습니다. 주 후반까지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. 초겨울 추위는 주 후반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